보이그랜더 17.5mm f 0.95 렌즈는 조리개의 인사형성을 두 가지를 제공합니다. 먼저 일반적인 형태인 조리개 분절 동작을 살펴보겠는데요. 이 조리개링 바로 앞단에 배치되어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초록색 그린 형태의 점선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무단 동작이 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이 부분을 아래로 내리고 오른쪽으로 최대로 돌아가는 하얀색 원형점 상태가 조리개 분절 동작, 일반적인 형태의 사용성을 제공하는 형태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기본적으로 2분의 1 스탑 단위로 조리개링이 끊어지는 형태의 사용성을 제공합니다. 이 부분은 렌즈의 전면을 보시게 되면 좀더 쉽게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. 한 스탑 한 스탑, 2분의 1 스탑씩 조리개를 끊어낼 때한 번에 조리개가 실제로는 미세하게 돌리게 되면 물론 분절을 최소화시키는 형태의 동작이 가능하지만 상대로 상당히 좀 쉽지 않고요. 이런 단계별의 조작감을 제공하게 됩니다. 이러한 요소는 동영상 촬영했을 때에 해당 요소를 좀더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가 있게 됩니다. 동영상 촬영을 한다고 했을 때 조리개를 심도를 변화시키게 됐을 때 딱딱 끊어지기 때문에 이미지 센서가 노출을 잡아내는 데 있어서 순간적인 대응이 살짝 한 템포 느린 형태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되고요. 또한 이런 조리개를 돌릴 때 구간별 끊어지는 부분 때문에 소음이 약간 개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. 또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무단 동작 조리개도 제공되기 때문에 아래의 동영상에서 무단 상태에서의 조리개링 사용성을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